제17회 문체부 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 30대부 결승전 충북과 강원의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요.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대부 굉장히 또 수준 높은 경기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경기인데요. 왜 그렇죠?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잘할 거거든요. 제가 아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런가요? 누구누구 아시는 거예요? 지금 뭐 보면 남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또 3on3라든지 그쪽에서 이름을 좀 많이 알린 선수이고 네. 또 충북 쪽에서 보면 옥범준 선수라고 프로 제 기억으로는 2순위, 3순위 정도 드래프트에서 뽑혔던 선수가 있거든요. 네. KT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KT 전신 뭐 KTF 뭐 거기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네. 네. 지금 저희 얼굴이 갑자기 나네요. 당황스럽네요. 지금 현재 뭐 지금 뭐 경기 바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네. 코트에 또 땀이 있었거든요. 그 땀을 갖다가 이제 선수가 지적을 하면서 좀 닦아달라고 해서 그 땀을 지금 현재 마핑 거리 닦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대학 리그도 저희와 함께 하셨고 프로 리그 그리고 생활체육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각각의 또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지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네. 하지만 또 의외의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프로 뺨치는 그런 플레이도 나오게 되면 정말 네. 멋지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뺨을 몇 대를 때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유니폼이 충북이고요. 이제 하늘색 유니폼이 강원입니다. 강원은 아무래도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더 집중해서 또 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뭐 강원이지만 여기가 또 정말로 강원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네. 이제 충북 오른쪽으로 공을 빼줬습니다.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충북입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앞선 클럽부 경기보다는 네. 좀 더 경쾌한 느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광민 선수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공격이긴 했지만 약간 또 가벼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든지 볼을 다루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가볍게 보이는데 뭐 앞으로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김광민 자유투 2구까지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앞선 경기들보다 확실히 자유투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남궁준수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충북입니다. 옥범준 이민규에게 이민규 선수들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옥범준 먼 거리 석점 높게 뛰어올랐는데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공격권은 계속해서 충북. 저희 강민호 감독이 그 심판관님이 심판이 이제 공 잡으면 재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북 오른쪽 코너입니다. 네, 대학 농구리그 할 때는 카메라를 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남궁준수 실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왼쪽 선택했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슛을 하는 과정에서 미안하다는 또 얘기를 한번 건네봤었고요. 옥범준 파고들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예, 남궁준 선수가 굉장히 골밑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옥범준 선수가 또 가드로서 경기를 또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높이와 이제 뭐 스피드의 대결 이 정도로 초반에는 한번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양 팀이고요. 아, 이번에는 실책이 있었습니다. 충북. 예, 캐링더 볼이라고 해서 네. 예, 드리블 과정에서 이제 한번 엎었다가 뒤집으면서 예, 실책이 나왔습니다. 양팀의 경기 굉장히 또 고요한 가운데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남궁준수
원패스 다시 한번 이어받았고요. 남궁준수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규, 이민규 반대편을 봤습니다. 탑 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확실히 앞선 클럽 팀들은 좀 파이팅이 넘쳤는데 이 앞선 또 해피 이글인가 저희가 아직 뭐 수수께끼를 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강원의 공격 아직까지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남궁준수가 힘으로써 파고 들어가봤습니다. 정말 일당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남궁준수의 돌파가 있었고요. 수비할 때는 뭐 센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공격할 때는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쪽으로 뭐 두 명, 세 명의 선수를 제치려 했었던 남궁준수의 모습이 있었고요. 약간의 또 부딪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 모두 이제 자유투로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궁준수 자유투 1구 정확합니다. 자유투 1구 성공시키면서 오늘 첫 번째 1쿼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충북. 김경태가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김광민 옥범준에게, 옥범준 와, 옥범준의 A패스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옥범준 선수의 패스 능력이 정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들 네. 올라오면 밀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옥범준 동료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편 오픈 찬스였는데요. 김광민 파고드는 과정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인정이 안되네요. 네. 확실히 이제 저도 농구를 잘 모를 때는 뭐 포인트 가드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확실히 이제 공을 넣어주는 선수 이런 확실한 패서가 있는 것이 농구에는 확실히 이제 좋은 플레이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말씀드릴 때 이제 점퍼로 또 득점을 올리네요. 야투는 첫 번째 야투죠? 그렇죠. 네. 중국이 4대 1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경기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정은교 공 끌어내고 있는. 네, 선수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중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이가 열세거든요. 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심장이 좋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높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블팀 수비를 좀 펼치고 있네요. 남궁준수 인바운드 패스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이덕균, 이덕균이 남궁준수에게, 남궁준수의 석점 깨끗합니다. 지금은 패턴 플레이 좋네요. 네. 오, 아. 여유 있게. 여유 있죠. 이게 바로 국대 클래스거든요. 네. 남궁준수 선수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멋진 플레이하면 카메라를 향해서 세레머니를 해주는 게 저희 중계진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네. 재밌는 모습 보여줬던 남궁준수 선수였습니다. 와, 네. 3점도 좋았고 퍼즈도 좋았고. 충북 외곽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원. 사실 저런 또 여유가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강원 오버헤드 패스 박세일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연속 득점 성공하고 있는 강원이고요. 충북의 공격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앞쪽으로 김종현, 김종현 단독 돌파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충북 잠시 템포를 멈춰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민규의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원. 정은교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박세일, 박세일 왼쪽에서 석점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강원. 뒤쪽에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충북 이 공을 다시 한번 강원도가 끊어냅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2점 팁인 들어가지 않았고요. 충북의 빠른 패스
속공 마무리. 내 득점 인정 네. 상대 반칙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오범준 선수가 경기를 운영하지만 네. 그쪽에서 나오는 실력이 좀 많았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오범준 선수의 빠른 패스 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레이어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김영철 선수의 마무리도 좋았었고요. 김영철의 추가 자유투 6대6 동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또 선수들의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또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7대6 우리 다시 한 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 앞쪽으로 길게 외곽 쪽에서 박세일 아 이상준 선수네요. 네 이번에는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강원 선수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피지컬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웨이트를 또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상준 정은교에게 외곽쪽으로 공을 빼줬습니다. 김용희 앞쪽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격권은 계속해서 강원도. 네. 아직까지는 결승전인데 결승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제가 사실 뭐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분위기만큼은 아직까지 달아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분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나만 이렇게 업됐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중국의 빠른 패스 속공 연결 풋백 성공시켰습니다. 뭐 득점도 하고 나면 막 지금 벤치에 박수도 치고 뭐 그런 좀 하나 할 것 같은데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뭐 벤치도 포커페이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용희 남궁준수 왼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강원 두 번째는 마무리 짓습니다. 정은규 정말 농구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오른쪽 충북 1쿼터 남은 시간 5초 4초 3초 2초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충북과 강원, 강원과 충북의 경기 1쿼터 9대8로 충북이 한 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모두 다 뭐 상대팀 탐색을 하는 듯한 네. 1쿼터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쿼터, 3쿼터, 4쿼터까지 이제 3개 쿼터가 남아있는데 양팀 선수들이 좀 더 활기찬 분위기 저희가 한번 예, 같이 업이 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농구대회 이제 30대부 결승전 2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의 경기 1쿼터는 굉장히 조용한 채로 또 마무리가 됐고요. 남궁준수 네. 어떤 시작과 함께 아주 경쾌한 몸놀림을 보여줬었던 남궁준수 선수였습니다. 강원의 공격을 다 책임지는 듯한 선수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격 뭐 내외각을 가리지 않는 남궁준수 선수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유투.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생활체육에서도 뱅크샷 자유투를 던지는 분들이 많네요. 네. 저희. 재미
재밌네요. 네. 갑자기 카메라 감독이 바뀌었죠. 네. 지금 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저희 이제 담당 PD 분이 또 바뀌셔가지고 이번에는 충북의 공격입니다. 옥범준 자신이 직접 들어가진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남궁준수. 앞쪽으로 김용희. 빠르게 속공 마무리 짓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패스가 약간 길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리버스 레이업으로 완성을 하네요. 이상준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두 번의 패스에 공격이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충북. 중국 같은 경우에 두 번 다 지금 돌아 나왔죠. 네. 거의 들어갈 뻔한 공이었었는데. 네. 골대가 뭐 뱉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네. 강원 외곽에서 석점. 오호! 정확합니다. 지금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또 나오는 3점 슛이거든요. 이덕균 선수 석점. 오. 순식간에 6점 차를 점수를 벌리고 있는 강원입니다. 네. 그 강원 같은 경우에 7분 동안 1쿼터 7분 동안 8점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쿼터 들어와서 1분 만에 예, 1분이 아니라 2분. 아, 2분 만에. 네. 네. 2분 만에 7점을 올렸습니다. 와. 허물선이 아주 예쁘게 형성이 되면서 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슛이 뭐 들어갈 뻔한 게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연속 7실점을 했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끊어주려고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충북과 강원 이제 각 또 도시를 대표하는 또 선수들이 이곳에서 점수를 또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30대부 결승전 충북과 강원도 강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실내체육관입니다. 이재범 기자님도 농구 직접 하시나요?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아, 원래 조금 하셨나요? 네, 그렇죠. 포지션이 어떤? 저요? 네. 저는 파워포워드 맞습니다. 아, 파워포워드. 굉장히 의외네요. 충북 마드베스 블락으로 막아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외곽 쪽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점퍼 두 점 성공시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블락을 당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급해질 수도 있었는데 침착하게 점퍼를 성공하면서 추격하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5-11 넉점차. 다시 한번 충북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옥범준의 노루 패스 골밑 두 점 성공시킵니다. 굉장히 진짜 프로 뺨치는 그러니까요 플레이가 나 수비수 양쪽 사이를 정확하게 봐주면서 물론 이제 그 받아주는 선수 움직임도 좋았고요. 네. 패스도 좋았고 마무리까지. 강원 선수들이 처음으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중국의 골밑을 책임지는 선수 이제 4파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수 치고 더군다나 저 선수가 나가게 되면 이제 높이에서 확실히 우위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가 나온다. 이제 정규 선수가 자유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 교체를 했죠. 확실히 얼핏 보기에도 강원이 신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정은규 자유투 1구 조금 짧았습니다. 13-15 정은규 자유투 두 개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은규 공격권은 계속해서 강원 쪽이고요. 왼쪽에서 3점이 터집니다. 네. 3점이 3점 좀 굉장히 큰데요. 네. 지금도 연속해서 지금 이덕균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추격을 허용하던 네. 그런 흐름에서 그러다 다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을 강원을 가져오는 3점이었거든요. 옥범준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셋 수비 하나 했는데 속공이 조금 후박했었습니다. 4-2 속공인데요. 4-2 속공 단독 돌파 2점 성공시킵니다. 과감하게 올라가 버리네요. 지금도 최정식 선수인데 네. 방금 실패했다면 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네. 잘해줬습니다. 연속 두 개의 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덕균 선수. 남궁준 선수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바운드 패스 반대편에 있었던 이상준을 봤는데요. 공격권은 충북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강원 쪽에서 작전 시간을 지금 충북 쪽에서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강원 쪽이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네. 충북도 집중력을 놓지 않으면서 앞선 성공 우와, 장면이었죠. 네. 그렇군요. 와 지금 패스 두르기 남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네.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더블 클러치로서 마무리를 했네요.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4분여가 남아있습니다. 1쿼터는 약간 고요한 느낌의 경기였다면 지금 2쿼터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부를 승리를 향해서 양팀 모두가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2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제 뭐 또 소리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앞선 1쿼터는 너무 조용해서 결승전답지 않은 그렇습니다. 고요함이 있었죠. 저희가 뭐 대학 농구도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드릴 때 선수들이 저희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다 들린다 그랬죠. 네, 엄청 잘 들린대요. 네. 김석 기자가 왜 계속 내가 험담을 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또 장난스러운 농담을 건네 선수도 있었고요. 네. 아, 여자 농구 선수. 네, 맞아요. 이번에는 강원의 파울이었습니다. 여자 대학부는 조금 더 간중이 적으니까 그렇죠. 더더욱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굉장히 재밌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충북 밀고 들어오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악소리 두 번과 함께 공이 네. 들어갔습니다. 김광민이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 점 차까지 따라오고 있는 충북입니다. 강원 남궁준수 석점 높게 뛰어올랐는데요.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선 언더슛이었죠. 네. 무게 중심이 뒤쪽을 쏠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슛을 만들어냈습니다. 옥범준, 옥범준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옥범준 선수가 뭐 패스는 좋은데 득점력이 나오진 않고 있죠. 이상준, 이상준 두 점 성공시킵니다. 충북 옥범준이 오른쪽으로 측면에서 슈페인트 동작 이후에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계속되는 한 점차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광원이 2쿼터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네.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충북이 돌파로서 득점을 많이 올리면서 다 따라 붙었습니다. 공을 끊어내고 있는 충북 공 살려냈습니다. 옥범준 오른쪽으로 자신이 직접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원. 아, 전 이번에도 들어간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는 실패했네요. 이번에 들어갔더라면 역전 점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충북이었는데요. 이덕균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충북 김강민 뒤쪽으로 옥범준 왼쪽에서 그대로 석점. 이민규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옥범준 선수가 진짜 공을 가볍게 잘 다루네요. 네, 확실히 볼 핸들링이 다른 선수와는 확연히 또 눈에 띄는 옥범준 그렇죠. 선수였고요. 네. 빠른 템포로서 선수들이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옥범준 탑 쪽에 와이드 오픈 이민규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상준 왼쪽으로 이덕균 남궁준수 밀고 들어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충북 앞쪽으로 옥범준 바운드 패스 골밑 라인을 넘어갔다는 아니 3초 바이올레이션 불렀던데요. 아 지금 속공에서 또 이런 실수가 나오고 맙니다. 저게 왜 3초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또 강원 쪽에서는 파울에 대한 항의가 좀 나오고 있죠. 앞선 장면에서 네. 네. 양팀 선수들이 벤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심판진에게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그게 3초 바이레이션이냐. 자기가 들어와서 페이크 한번 하고 패스 쳤는데. 지금 또 들어가다가 친구들 하다가 3초 페인트 존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패스가 나갔던 건데 3초 바이레이션이 나온 게 조금 와하긴 합니다. 네. 저희도 뭐 보면서 그 3초 바이레이션은 웬만해서 또 잘 안 불거든요. 피바의 룰을 보면 네. 조금은 좀 한 3초 바이레이션이지만 5초 이상 있어야지 부는 경우가 좀 있는데 방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강원의 공격입니다. 한 점 앞서 있는 강원. 지금 강원이 이제 높이가 좋기 때문에 포스트 공격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때 중국에서는 더블 팀으로 대응을 하고 손짓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스틸 노리는 그런 동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좀 효과를 보면서 경기 흐름도 좀 주도권도 많이 뒤집었죠. 계속 또 실책이 나오네요. 네. 양쪽 모두 다 네, 실책을 자꾸 주고받네요. 초반 2쿼터 초반에 양 팀 선수들이 굉장히 또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 2쿼터 막판 가면서 집중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이크 이후에 두발 양쪽 다 두 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강원 한 점차 리드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자신이 직접 돌파. 이번에도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남궁준 선수가 아무래도 몸집이 크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넘어지면 이제 또 큰 동작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접촉이 또 있었거든요. 네. 네. 보시죠. 착지 과정에서 선수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뭐 생활체육 이제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상을 별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준 선수는 참 저런 쇼맨십이 참 플러스 1점 주고 싶어요. 사실 이제 뭐 농구도 우리 스포츠라는 것이 이제 팬들의 또 이제 참여가 또 필요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저런 쇼맨십이 있어야지 또 팬들이 좋아하고 플러스도 저런 선수가 또 있다면 일광적으로 좀 응원도 많이 보낼 만한 그렇죠, 행동들이고 네. 세레모니죠. 또 자신만의 시그니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팬들이 없으면 굳이 이런 걸 지금 현재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부분이고 또 재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네. 프로 스포츠에서는 팬들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쓸모없는 무의미한 행동들이고 그렇죠, 동작들이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팬들은 돈을 주고 와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선수들을 갖다가 응원하고 즐기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팬들을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행동들, 동작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충북의 석점 이렇게 되면 동점이죠. 네, 김광민 선수 남궁준수의 세레머니가 있었고 또 김광민의 석점이 터집니다. 22-22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박세일 동점 허용해도 침착하게 자기들이 공격을 하면서 강원은 또 역전을 만드네요. 이렇게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강원과 충북, 충북과 강원의 경기 2쿼터 24-22 두 점 앞선 채로 강원이 리드를 가져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쿼터,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네, 여기는 제17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 실내체육관입니다. 강원이 24-22 이제 두 점 앞선 채로 3쿼터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충북의 와이드 오픈 석점. 오늘 충북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공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김광민 선수의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강원의 공격. 김용희가 이상준에게 공을 건네줬습니다. 오늘 석점 슛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덕균 선수. 남궁준 수 파고들면서 돌면서 투점 조금 짧았습니다. 충북 옥범준. 앞쪽에 김용희가 있는데요. 옥범준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높게 튀어오른 공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강원이 높이는 확실히 좋죠. 네. 이상준 이번에 왼쪽 코너를 봤습니다. 김용희 던지지 않았고요. 이상준이 뒤쪽으로 이덕균. 반대편 남궁준 수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 높게 튀어오른 공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충북입니다. 네, 지금 박스아웃이 좋았기 때문에 리바운드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빠른 공격. 오호. 페인트 동작 이후에 두 점 올려놓고 있습니다. 24-24. 또 지금 양 팀 경기는 좀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코트 이 분위기, 선수들이 분위기 같은 경우에 결성력하지 않은 이런 긴장감 있는 경기가 아닌 듯한. 네. 앞선 속공에서의 공격 장면이었는데요. 김광민 선수가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원의 공격. 이덕균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이상준입니다. 다시 공 끌어낸 충북. 앞쪽으로 빠르게 득점 인정 상대방치까지 김영철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네, 옥범준 선수도 좋은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득점이죠. 네, 옥범준 선수의 패스는 정말 환상적인 패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뿌려줬고요. 김영철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충북이 두 점 앞서 있는 3쿼터 이제 5분 8초가 남아있고요. 최정식 선수도 코트 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 김영철.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리바운드를 다시 김영철. 중국 선수들이 신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리바운드를 잡아내 열정으로 잡아내는거든요. 최정식 밀어줬고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김영철. 결국은 이제 사전 플레이가 돼버린거죠. 네. 순식간에 접수를 또 넉점차로 벌리고 있는 충북이고요. 남궁준수 포스트업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히 히스리 울렸고요. 네, 남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곽 골밑 뭐 번갈아 가면서 공전을 자꾸 시도하네요. 우선 베이스라인 돌파 과정 김영철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골밑에서 남궁준 수. 아하. 아, 이렇게 하트 보내주면 저희가 득점을 막 1, 2점 더 주고 싶을 정도로. 네. 남궁준 선수. 네. 근데 오늘은 저런 세리머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죠. 네. 성공률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요. 지금도 한 번에 성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즐거운. 사실 또 생활체육 이런 맛이 있어야죠. 네. 그렇죠. 추가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네, 충북이 뭐 4점 차이로 앞서 나가는데. 네. 남궁준 선수의 3점 플레이로 또 1점 차 접전이 됐네요. 이제 남은 시간 4분 30초고요. 옥범준 경쾌한 스텝 옥범준입니다. 외곽쪽 빼줬고요.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네. 따내고 있는 이상준 다시 한번 공 끌어냈습니다. 김영철 블락에 막혔고요. 다시 한번 골밑 외곽쪽에서 옥범준 날아올랐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뽑는 선수가 간혹 이제 슛을 시도를 하는데 네. 근데 시도 자체에 좋은 레이업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리림을 통과하지 않네요. 패스에서는 정말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옥범준 선수인데요. 석점 만들어내고 있는 이덕균 선수입니다. 네, 강원이 조금 이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흔들렸거든요. 그 부분을 충북이 집중력이 흔들린 부분을 강원이 정확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이덕균 석점 있었고요. 계속해서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충북의 석점, 탑에서 석점이었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왼쪽에서 충북입니다. 옥범준, 옥범준의 석점 역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의 슛 난조를 보여주고 있는 충북이고요. 반면 강원은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리바운드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 득점을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남궁준수에게 포스트업 남궁준수 돌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깔끔하게 2점 만들어냈었던 포스트업 할 때 네. 지금 방금 포스트업 할 때 이제 발을 빼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쉽게 득점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기량 자체가 한 수 위에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정식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금씩 강원의 페이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비자 파울. 남궁준 선수가 신장도 굉장히 크고 몸집도 좋은데 이게 또 빠르게 그렇죠. 특히 뭐 순간적인 움직임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좋거든요. 네. 지금 이제 파울 아니냐 방금 이 포스트업 동작인데 네. 돌기 전에 발을 빼는 길게 잘 뺐기 때문에 완벽한 돌미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죠. 네. 계속해서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강민호 심판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 또 하모니가 하모니가 아니고 충북이 네. 네. 충북이 뭐 4점 차이로 앞서 나가다가 지금 다시 연속 지금 6점? 8점을 내줬죠. 네. 8점을 내주면서 역전 당했으니까 이제 흐름을 한번 끊어주려고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강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높이를 이용한 그리고 또 남궁준수라는 확실히 높이까지 있는 또 기행기까지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침착하게 저 경기 끌려가도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또 높이까지 활용을 하면서 경기 승부를 뒤집었죠. 네. 오늘 강민호 감독이 계속해서 감독이 아니죠. 강민호 심판이 계속해서 이제 또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KBL에 굉장히 또 유명한 심판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심판상도 받았던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많은 경기 또 뛰어주셨던 농구 또 심판계에서는 굉장히 또 레전드 아닌가요? 지금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실점하는 상황이 실점하는 상황이 굉장히 좀 강원은 굉장히 쉽게 그렇죠, 중국은 좀 약간 네. 허탈하게 더군다나 작전 시간 이후에 실점을 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좀 저런 실점을 하면 흐름 자체가 또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 너무 쉽게 실점하고 방금 또 공격에서는 또 실책으로 또 넘겨주고 이렇게 되면 강원이 흐름을 상승세를 확실히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강원과 충북 이제 팽팽한 경기가 네.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3쿼터 막판 강원의 분위기를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다시 한번 골 밑에서 뒤쪽 연결시켰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판에 휘슬이 울렸고요. 네. 방금도 이제 강민호 심판이 휘슬을 부르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5년부터 했던 심판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레전드라고 할 수도 있는 심판 쪽에서는 좀 많이 활약을 좀 많이 했었죠. 꼭 언급을 해달라고. 다음부터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직 또 그걸 몰랐네요. 그거 해달라고 했는지. 베이스라인 네. 파고들면서 두 점 올려놓고 있는 충북입니다. 실제로 뭐 만나보면 저랑도 굉장히 친한데 성격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강원의 공격. 파고드는 과정에서 휘슬을 울렸습니다. 이상준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23번 김광민 선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충북에서 강원에서 네. 또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또 쪽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네네. 이제 강민호 감, 저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슨 아니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곤 있는데. 네. 네. 저도 잘 이제 접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뭐 아이탑에서는 또 이제 카메라 감독으로 또 활동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포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구. 저도 대학 농구. 네. 저도 대학 농구 리그 이제 해설을 하러 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강민호 심판님이 계시길래 네. 뭐 KBS 나온 심판들이 대한 농구 협회 뭐 그냥 아니면 대학 농구 리그 때 심판 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심판 보러 오신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카메라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예전에 들을 때 비시즌 심판들도 약간 이제 공백기가 비시즌이 있으니까 그 비시즌 때는 카메라를 KBL 심판할 때도 뭐 아르바이트처럼 카메라를 좀 잡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다른 분한테 또 그 얘기를 전해들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도 또 전업을 또 하셨나 싶었는데 좀 오늘 또 오니까 심판도 있네요. 굉장히 잡이 많아요. 잡이 많다고 하지만 두 가지죠. 아, 또 이제 귀여운 포인트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충북의 석점 크게 빗나갔고요. 에어볼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공격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에 1분 9초가 남아 있습니다. 아, 강원이 5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강원은 이제 점수 차이를 더 벌리고 4쿼터를 맞이하고 싶을 것이고 네. 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를 좀 좁히면서 4쿼터를 맞이해야지 역전승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김강민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도 리바운드 과정에서 확실히 높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강원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뛰어들면서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남궁이 선수 탈 길이도 길쭉길쭉하고요. 네. 남궁 준수 포스트업 밀고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파울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힘을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수비가 조금 그 힘을 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중심을 잘 잡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그래도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만들었습니다. 골대를 등지면서 네. 지금 그냥 슛을 성공하기보단 파울을 네. 얻어내기 위한 그런 동작으로 보여요. 뭐 성공까지 자유투까지 뭐 슛까지 들었다면 더 좋은 상황이고요. 자유투 1구는 놓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하고 난 다음에 또 세미리를 할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2구 2구 성공시켰습니다. 2구째는 세레모니 하진 않네요. 네. 충북의 공격입니다. 쭉 파고들 때 보너스 원샷까지 얻어내고 있는 충북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으로선 기분 좋은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민규 선수, 네. 네. 그렇죠. 자유투까지 성공하면 3점 차를 좁히면서 뭐 따라붙는 흐름으로서 4쿼터를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35초가 남아있는 3쿼터 이민규의 추가 자유투,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수비 성공하고 나면 충북한테는 또 공격권이 한 번 더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는 공격을 또 성공하면서 마무리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박세혁 날아올랐는데요. 일단 충북이 리바운드를 가져냈습니다. 공격권은 충북. 14초가 네. 남아있는 3쿼터. 네, 그렇죠. 리바운드 이후에 더블팀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리하게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면서 공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옥범준. 옥범준이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영철 오호.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2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충북이고요. 이제 2초, 1초. 아, 지금도 네. 이덕태 선수의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4-36, 36-34 강원이 두 점 앞선 채로 3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도 강원이 뭐 리드를 확실히 잡으면서 네. 마친 3쿼터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 벌어졌다가 따라 잡은 다음에 이제 4쿼터를 들어가거든요. 4쿼터에서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승전 어떤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저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제17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인제실내체육관입니다. 30대부 결승 충남과 강원의 마지막 4쿼터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점 차이거든요. 네. 3쿼터 마무리를 굉장히 또 잘 해줬었던 충북이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공 끊어냈습니다. 충북 빠른 속공 뒤쪽으로 저게 들어가지 않네요. 네. 공격이 들어갔었더라면 네. 강원으로서는 다행인 부분이고 네. 중국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뭐 그래도 네. 자유투 두 개 다 성공하면 또 동점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공을 끊어낸 이후에 속공 찬스를 가져갔었던 중국 선수들이었고요. 김영철 자유투 1구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점차 김영철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가 굉장히 어렵죠. 두 개 다 모두 넣기가. 단독 돌파 두 점 성공시킵니다. 자유투 득점할 때까지 좋았는데 네. 실점이 너무 안 좋네요. 강 중국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쉽게 또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던 중국 선수들이었고요. 옥범준 옥범준 왼쪽으로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강원 이덕균 선수의 석점이 세 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종현 오! 김종현 단독 돌파 조금 네, 손목이 감기지 않으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범준의 패스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죠. 네. 앞선 속공 장면이었거든요. 네, 앞선에 이제 강원의 첫 번째 득점 나오는 장면. 네. 빠르게 수비진을 헤집고 들어갔었던 강원이었었고요. 오. 왼손 레이업. 두 번 다 또 네. 아쉽게 놓치네요. 돌파는 굉장히 잘 해놓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북 김광민 반대편을 봤습니다. 김영철 석점 높게 뛰어올랐는데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공격들 수비들 이덕균이 동료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박세일 밀어준 공 골 밑에서 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옥범준 옥범준의 스탑 점퍼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남궁준수입니다. 4쿼터는 또 3쿼터는 또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남궁준수 더블 클러치 시도하는 순간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강원은 계속 지금 외곽 슛 기회가 나도 돌파를 통해서 골밑을 두드리고 있네요. 네. 선수를 교체하고 있는 충북이고요.
꽃봄준 선수가 지금 코트에 서 있긴 하지만 감독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를 보면서 선수 교체를 아, 지시를 하니까 어이구 굉장히 또 이색적인 장면이 나왔죠? 왜이죠? 저희 아이타 대표님인데 실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남궁준수의 자유태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8대 35 석점차의 점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트 2구는 성공시키고 있는 남궁준수 충북이 공격 이제 넉점차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4분 40초 옥범준 골 밑으로 이번에도 최정식이었는데요 앞쪽 나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옥범준 선수가 완벽한 네. 또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그 역습 당하는 상황에서 네. 파울로 끊어졌습니다. 아, 역시 강민호 감독이 이제 심판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이색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이 이제 아웃되면서 평판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 약간 흔들렸거든요. 네. 또 그 카메라를 또 잘 아시니까 정확하게 또 자리를 잡아주시네요. 강원의 공격 남궁준수입니다. 자신이 직접 파고들 때 공을 끊어내고 있는 충북 공격 셋 수비 둘인데요. 안 넘버 오! 엘리오 패스!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성공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충격을 할 수 있는 득점이었거든요. 점수는 계속해서 역, 넉점차고요. 박세일 선수 이상준 선수였죠? 네 이상준 선수가 이렇게 되면 또 좀 전에 득점이 실패했던 게 더 아쉬워지죠. 그렇습니다. 2점 차이로 좁혀질 상황이 4점, 6점 차이로 벌어졌거든요. 이번에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른 패스 이상준 남궁준수와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대편 선수 맞지 않았냐고 또 남궁준수 그렇죠. 선수가 항의를 한번 해보는 상황이었고요. 네, 하지만 정정은 되지 않았네요. 네. 이 사이에 이제 뭐 충북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와, 성공했다면 정말 좋았는데 네. 2점 차로 좁혀지지 못하고 2위에 실점이 되면서 6점 차로 벌어졌죠. 참 저런 시야, 아 그리고 패스 능력도 굉장히 또 재밌는 요소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또 강원 입장에서는 좀 전에 속공 상황에서 그 충북이 백코트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쉽게 득점했어야 네. 되는데 패스 타이밍 자체가 조금 늦으면서 아니면 아예 공격을 자기가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뒤늦게 패스를 선택하면서 실책이 나와버렸죠. 아 지금 멋진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네. 사실 카메라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제가 볼 땐 감독님들이 서로 카메라 잡고 있는 듯한 이게 지금 농구 선수들을 찍어야 되는데 서로 지금 막 서로의 모습을 잡느라 이제 늘 즐거운 생활체육 농구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각도에서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또 잡는 거는 그만큼 카메라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이런 장면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또 뭐 프로 농구처럼 더 많은 카메라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만큼 이제 또 그렇습니다. 다양한 네. 장면 각도에서 또 카메라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다양한 장면들, 다양한 각도에서 뭐 플레이들을 지켜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김경태 선수 자유투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충북도 따라갈 듯 따라갈 듯 한 끗 모자란 사쿼터 막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살려내는 과정 공격권은 강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3분 11초 점수는 5점 차입니다. 수비수 한 명 이겨냈고요. 단독 돌파 오른쪽 살짝 내주고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궁준수 허슬 플레이 그렇죠. 강원 입장에서는 천천히 네. 공격할 필요가 있죠. 이덕균이 남궁준수에게 밀고 와. 들어갔습니다. 수비수 두 명을 뚫고 들어가네요. 네. 와 이득점 좀 약간 커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7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 팀의 공격. 충북
오. 왼쪽에서 점퍼 두 점 성공시킵니다. 중국으로선 방금 실점 득점을 하지 못했다면 네. 조금 따라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방금 또 5점 차이를 좁혀주면서 알 수 없는 승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시권에 그렇죠. 강원을 두고 있는 충북이고요. 예, 방금 수비 성공하고 3점 슛이나 속공만 한다면 네. 원 포지션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이상준이 아. 돌아서면서 멋진 슛을 성공시킵니다. 와. 충북도 빠른 공격으로 아. 두 점 따라가고 있고요. 서로 주고받네요. 그렇습니다. 강원이 네. 예, 강원이 추격을 떨쳐내려고 득점을 하면 충북이 그러지 말라고 가까이 같이 가자고 네, 손잡고 가자고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수 자신이 직접 오! 아, 돌파 과정에서 또 공을 성공 아 블락 성공시켰었던 그렇죠. 중국 선수였고요. 네, 방금 블락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미 있는 네. 블락이고 또 남궁윤수 선수 머리를 맞고 나가면서 공격과 같이 하자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 네, 흐름이 중복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흐름이 되니까 강원에서 작전 시간을 한 번쯤 끊어줍니다. 이번은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던 네네. 충북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공격을 성공시키고 나면 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또 이상해질 것 같거든요. 저희는 뭐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재밌어지는 거죠. 아 재밌어지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재밌어지는 거고 네. 강원 입장에서는 이상해지는 거고 충북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고 아 확실히 이제 또 한 시즌 대학농구 함께 하다 보니까 이재범 기자가 굉장히 해설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네. 이제 프로 전문 해설위원으로 거듭나야 되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함께 해보셨는데. 재밌죠? 재밌으신가요? 네. 그리고 또 네. 제가 보지 못하던 그 기자석에서 볼 때 보는 것과 또 네. 말을 하면서 보는 게 또 약간 차이가 또 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새로운 시야도 또 없고 그리고 또 요즘은 예전에는 기자석이 플로어석에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모든 기자석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코트 곁에서 보는 또 게임도 또 다르죠. 그렇죠. 네. 현장감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이번에 충북 이번에는 강원의 4번 김종현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1분 30여 초가 남아있는 4쿼터 경기 측면입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뒤쪽 내줬고요. 미들레인지 2점 들어갔습니다. 경기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 이렇게 되면 소용돌이 속으로 이민규 선수의 점퍼가 아 미들레인지가 있었고요. 네, 충북은 이제 자기들이 앞선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경기 풀어가면 됩니다. 네. 남궁준수 뒤쪽으로 내줬고요. 와이드 오픈 석점 많이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충북. 네. 양 팀 모두 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 조금 네. 불만이 많네요. 남궁준수 선수도 좀 전에 공격에서 파울을 불지 않냐 항의 좀 있었고 네. 지금은 또 이제 트래블링인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에 대한 또 항의도 있었고요. 아, 지금 오범준 선수인가요? 네. 네. 아 조금 뭔가 안 좋아서 앉아 있는데요. 네. 선수들 뭐 승패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상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오범준 선수가 손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장면에 대한 또 판정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왜 이 판정에 대해서 좀 항의가 좀 길어지냐면 네. 이 공격권 하나가 넘어와 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3점 차이인데 네. 3점 차이 남은 시간이 1분밖에 되지 않고 이 판정 실책 이게 하나하나에 따라서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항의를 또 할 만한 상황이었고요. 옥봉준 선수가 또 이제 더군다나 뭐 부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진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양 팀의 작전 시간은 모두 지나갔고요. 네, 옥범준 선수가 경기 전체적으로 다 조율을 하면서 경기 지금까지 끌어왔거든요. 네. 근데 옥범준 선수가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다행히 큰 부상은 조금 네. 손을 불편해하고는 있습니다만 다행히 뭐 또 뛸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양팀 경기 시작하자마자 딱 첫 번째 경기 시작했을 때 바로 남궁준수 선수가 강원의 중심이다, 에이스라는 걸 보여줬고, 그렇죠. 충북은 네. 홍준 선수가 아 전반적으로 다 게임을 리딩을 해나가겠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지금 현재 경기 막판까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준이 이덕균에게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남궁준수 밀고 들어갑니다. 남궁준수 페인트 동작, 이번에는 림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휘슬 하나하나에 양팀 이제 선수들 희비가 깔리고 있네요. 네. 남궁준수의 자유투 투샷 이어지겠습니다. 45-42 이번 자유투를 모두 성공을 시킨다면 강원이 조금 유리한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두 번 공격까지 할 수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지만 수비 한 번만 더 성공한, 두 번 중에 수비 한 번만 성공한다 그러면 뭐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남궁준수 자유투 2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 지금은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충북으로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요. 아 네, 지금은 김광민 선수가 5반칙으로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궁준수 선수가 끝까지 리바운드 가담하고 루즈볼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네.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속공 나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그 기회가 지금 날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울 것 같네요. 빠르게 또 공격을 성공시켰더라면 근데 또 트래블링이 나왔네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하고 그다음에 파울 작전이든 어떻게든 하면 좀 지금 팀 파울 또 상황이거든요. 팀 그렇습니다.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득점하고 그다음에 파울 작전으로서 역전까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규의 석점. 아 근데 안 들어가네요. 짧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으로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쿼터 막판 그리고 4쿼터 중반까지 선수들이 굉장히 팽팽한 또 경기를 펼쳐 보였었고요. 이상준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준의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북으로서는 빠르게 공격을 펼쳐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범준이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강원의 우승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선수들도 이렇게 네.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강원과 충북, 충북과 강원의 30대부 결승전, 강원이 46-42로 넉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남궁준수 선수와 홍준수 선수가 좀 기량이 좀 뛰어난 부분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 기억에 남는 건 남궁준수 선수의 세레모니. 네, 이거 네, 하트 세레모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클럽 3부 결승전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잠시 후 이곳에서 결승 클럽 3부 결승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결승에 올라온 두 팀이 역전승을 거두고 올라온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일 것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되는 결승전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경기 결승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실내 체육관입니다. 네,